안녕하세요, 쫑입니다. 오늘은 오뚜기 부산식 돼지국밥 곰탕 리뷰를 하려고 해요. 이 국밥은 2인분이 들어있고 끓이는 법과 전자레인지 조리가 가능해요. 뒷면에 보시면 유통기한이 써져 있고 그 밑에 돼지국밥을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과 조리 방법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중 칼칼하고 개운하게 방법으로 끓일 거예요. 국밥 봉투를 열어보면 안에 내용물이 70% 정도 담겨 있어요. 냄비에 쏟고 나면 고기가 남아있는데 저는 물을 조금 넣어서 헹군 뒤에 다시 넣어주는 편이에요. 파도 송송송 잘라서 넣어주고 조리 방법에 양념장을 만들으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넣습니다. 고춧가루랑 그리고 후추를 넣은 뒤에 청양고추를 넣는데 동결 건조된 청양고추와 다진 마늘을 넣을 거예요. 물에 넣으면 금방 풀어져서 사용하기가 간편해요. 이 제품은 청양고추,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있어요. 특히 야외에서 음식 조리할 때 사용하기가 좋아요. 양념들을 다 넣었으니 끓여봅니다. 국이 끓어오르면 거품을 건져냅니다. 조리 끝! 정말 쉽죠? 완성된 국에 고기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다른 건더기가 없는 만큼 고기가 넉넉하게 국그릇으로 옮기기 귀찮으니 그냥 냄비째 먹어요. 리뷰는 마지막에 써 놓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오뚜기 돼지국밥은 조리하기 간편하고 국물이 진해요. 잡내가 안 나고 살코기가 많은데 그 대신 약간 기름져요. 마지막으로 혼자서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랍니다. 오늘 리뷰 끝!